알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영이요 생명이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같이요 물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것은 내가 믿느니라. 아멘.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하여 구원받는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확실하게 받는 유가족과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지요. 누구나 아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는 경우에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죽음으로써 모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육신 생활은 끝나겠지만 영혼의 생활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보양으로 찾는데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불신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죽지 않는 지옥으로 간다고 성서는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천국에 가기 때문에 복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작별하는 이 시간 전 생전의 모습을 우리 좀 전에도 스크린을 보니까 더 눈물이 납니다. 금방 이 스크린에서 뛰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영원한 안식에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 생각할 때 그리고 슬프고 안타깝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집사님이 먼저 가신 걸 보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한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친구를 가졌었느냐, 그것이 문제가 될까요? 중요한 문제는 내가 이 영생을, 영원을 준비했느냐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박 집사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아니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 집사님, 정말 오래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지금도 매일같이 생각되는 교회 근처에서 골프레인지 거기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면 반가운 얼굴로 목사님 오셨냐고 하시면서 늘 웃지 않는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주사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씀 볼 때 부자였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넉넉함이 있었던 것이죠. 인생의 노정을 어떻게 끝날 줄은 우리는 다 몰랐지만 그분은 준비하시면서 하나님 일로 따라 간다는 것입니다. 원래 부부 집사님 내가 수요일날 예배 참석하셨어요. 참 수요일날 저녁 예배 참석하기가 쉽지 않은데 두 분이 많이 예배당의 중간에 안정을 보면서 참 제 마음이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께 더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은 그의 마음이 보였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로부터 얼마 안 해서 한국에 가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걸 보면서 저도 참 눈물을 금할 길이 없고 우리 집사님을 만났지만 무슨 말을 드릴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일을 제가 데려다 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떠났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는 영생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 영생의 길을 집사님 먼저 가셨고 우리도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소망의 길, 영생의 길 우리도 함께 가면서 기쁨과 위로와 평강이 넘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위로하심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우들 중에서 나오시는 조가가 있겠습니다. 박병준 회장님의 양력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박병준 회장님은 1954년 4월 20일 전라북도 임실군 청면에서 사남 2녀 중 넷째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1985년 나이 31세 조지아주 애틀란타 어거스타로 이주하셨습니다. 1990년 어거스타 한인의 총무를 시작으로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한인사회 봉사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02년 어거스타 한인회장을 역임하셨고 2010년 동남부 연합회 이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2012년 11월 3일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 연합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그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애틀란타협의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셨고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부회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박병준 회장님께서는 23년 동안 한인 동포 사회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셨습니다. 한인 사회 훌륭한 지도자로 좋은 모습을 남기셨습니다. 고 박병준 회장님께서는 어거스타에 거주하시면서 어거스타 한인 장로교회에서 집사님으로 활동하셨습니다.
2013년 9월 3일 한국 시간 7시 34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처인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를 절주에 여의고 아픈 가슴을 쓰라고 이 자리에 계신 유가족과 친지 여러분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고 박병준 회장님의 영전에 추모의 글을 올립니다. CNN의 박명재는 한인 행사를 만듭시다. 고 박병준 회장님이 저를 위시한 임원들에게 공공연하게는 말씀입니다. 어떤 행사를 할 때 단순히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주류 사회의 다민족들이 한인사회에 관심을 갖게 하고 그들에게 우리를 확실히 알려야 한다고 하면서 늘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이 목표를 가슴에 품고 온 열정을 바쳐 제33회 동남부 체전을 주관했고 체전을 무사히 치러낸 후에는 한숨 돌릴 사이도 없이 곧바로 세계 한인회장대회 참석자 서울로 가셨습니다. 다녀와서 최근에 수고한 이들과 평가대회를게만 회식을 하겠다는 약속을 잊으셨는지 박병준 회장님은 지난 9월 3일 새벽 아틀란타가 아닌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믿어지지가 않고 또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가 했던 정경 제 약속이 이렇게 생생하니 지금이라도 형님하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까지 느껴집니다. 박병준 회장님, 당신의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오로지 당신이 제안해놓은 목표를 향해 동남부 한인사회의 수장이라는 역할 수행에 충실하셨습니다. 박 회장님의 그 열정을 우리는 모두가 다 사랑했고 당신과 더불어 새로운 도약을 꿈꾸던 우리들은 그저 희망할 뿐입니다. 황망할 뿐입니다. 우리들에게 당신의 존재가 또 당신의 미소가 얼마나 귀하고 힘이 되었는지 이제 돌이켜보면 그 말 한마디 진지하게 끝내지 못한 게 사무치도록 후회스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유하고 절절하면서도 강한 리더십으로 동남부 한인들의 구심축이 된 우리는 열정가를 오늘 우리는 떠나보냅니다. 그들에게 자랑스러운 한인사회를 물려주고 타민족에게도 우리 문화와 나라를 알리는 일, 박 회장님이 남기고 가신 과제들은 오롯이 여기 남은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박 회장님의 그 시작이 선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뒤를 이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들 가슴에
그리고 동남부 한인 역사에 열정 그리고 도약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살아계실 박병준 회장님, 당신은 우리의 자랑이고 희망이셨습니다. 당신이 가졌던 희망과 열정, 당신이 보내준 헌신과 사랑, 그 모습을 닮고 이어가는 것으로 당신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자 당신을 보내드리는 천국 환송 추모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서 편히 쉬시며 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 2014년 9월 15일 당신의 수석 의장 이근수 올립니다. 박병준 회장님을 살아계실 때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연배는 저보다 여러 살 위이지만 젊은이 같은 헤어스타일, 정말 제가 농담으로 그런 적도 있습니다. 박 회장님은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도 선배시지만 정말 그 햇볕에 탄 구릿빛, 건강한 얼굴, 정말 머리에 그 잿빛 머리만 아니다면은 저보다도 소나리 같은 동생 같은 그런 피부를 가지셨다, 부럽다 그런 말을 드리고 보냈습니다. 이 동남부 한인의 연합회라는 커다랗고 중요한 단체를 이끌어가시는 그런 수장이지만은 또 옆에서 보면은 정말 소박하고 큰 단체의 회장님이라기보다는 옆집 아저씨 같은 그런 솔직하고 소박하고 편안한 그런 박병준 회장님의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와줘서 아픈 시간 때 와서 우리 아버님 기억해줘서 심심하게 감사합니다. 끝나고 나서는요, 서랍을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really for coming out today to remember our father. We'll be having dinner served at 서랍을 restaurant. Shout out to the end of service. Thank you.
Jesus said to them, I'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he dies. And whoever lives and believes in me wi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예수께서 가라사대,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Thank you.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주님의 모든 것 대신 공급해 가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 주사를 먼저 데려가셨죠.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시며 위로와 풍광이 지배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영광 주사님이 같이 있는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서 슬픔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평강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의의와 평강 속에서 모든 삶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가족과 친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강강하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주시고 머리와 생명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하신 날마다 맞고 싶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주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건강과 은혜로 나의 주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 어때? 저 차에 실